신상 제2020-01호 시인 이계석. 귀하는 평소 문학에 대한 열정과 품격 있는 문학활동으로 고매한 문학작품 종점풍경. 비껴가는 석양의 그림자 뒤로 소멸하는 빛바랜 젊음을 아는가. 하지마 오늘 어떻게 행사 준비하시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때요? 늘 기다림은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오늘은 그냥 즐겁네요. 그래요? 왠지 바람도 살살 불어주고 햇빛도 쨍쨍 떠주고 오늘 분위기 참 좋네요. 즐겨보자고요. 오시는 분들도 아마 저 같을 거예요. 산 속에서 작가와 문학 11주년 기념행사 하시면서 우리 작가님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데 카페에서 하는 건 처음이죠? 아니요. 전에도 했었어요. 카페에서요? 뭐 웅천 같은 데 야외에서도 하고 그건 했죠. 그건 야외잖아요. 카페에서 야외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를 것 같아요. 예. 예,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오늘. 아유 반갑습니다. 예. 그래도 오늘 그 도서출판 작가와 문화 고령 본부 오늘 그 18회죠 18회 예. 예, 책 출간 축하드리고 예. 예, 오늘 하여튼 행사가 재밌고 그렇게 뜨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지만은 좀 즐겁게 즐기시고 예. 가세요. 음악 공연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문학발행인 김나인입니다. 어제 토요일 저희 작가문학 18호 출간기념회를 가졌는데 그 거의 대한민국에서 모든 대표자들이 한 분씩 오셨다고 봐야 돼요. 그죠? 즐거운 행사였고 약간 우리가 이제 너무 규칙적인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수선한 면도 있었는데 좀 자유로움도 있어야 된다고 문학행사가 너무 엄숙주의로 가지 말고 좀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야외에서 진행을 했는데 공간이 이제 먹방 나인 커피숍이다 보니까 좀 약간 이제 구조적으로 사람들과 이렇게 대면하기는 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코로나 19 때문에 지금 그래도 비대면식으로 이렇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적절하게 사람들이 앉으셔가지고 같이 함께 문인들이 우리 작가문학과 함께 이렇게 했다는 것이 대단한 즐거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7시간, 6시간 걸려서 오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그 멀리에서 와주신 선생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작가문학이 고한나 시인께서
어떤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작가와 문학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가와 문학은 말 그대로 작가와 문학이 함께 가는 잡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작가와 문학 창간 11주년을 맞이해서 제11회 고령문학제 하반기 사업이 마쳤습니다. 올해는 그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문화예술단체나 기관단체들이 행사를 못했는데 1단계로 내려오면서 많은 그 행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지난 그 작가와 문학 18호 발행과 홍원기 문학상 수상, 그 작가 문학상 수상, 작가 문학 신인상 수상 이런 다채로운 사업을 오늘 마쳤습니다. 함께 그 원근각지에서 찾아주신 많은 우리 그 문화인들, 문학인들께 고마움을 전하고요. 끊임없이 앞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다시 해외 한인 문인들한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 시를 썼을 때 좀 어떤 것에 이안을 받고 싶어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시가 쓸수록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러니까